예, 오늘 미사지향 2027년 WYD 서포터 희망의 산티아고 슬레단 모두의 건강을 기억하고 또 자양동분당 신자들과 콘솔라타 공동체 또 명동성당 청년 레지오 박정빈 프란체스카 가정 김현욱 아우스틴 가정 발산동분당 또 조에스 보나 가정 11지구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미사로 유연이 헬레나 신강호 시몬 유님이 글라라 영혼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입을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 하셨으니 그의 전구로 저희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느님의 영광 속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배웁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아가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이를 찾으러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 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이 몸을 당신을 타게 그리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을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잘 돌아보셨어요?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 많이 좋아요? 네, 그래요. 자, 지난 그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의 주제에서 우리가 교황님의 메시지에서 그 교황님이 대표 구절로 들으신 게 뭐였어요? 예, 네, 마리아는 그 다음에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 서둘러 떠났다. 왜 서둘러 떠났다 그랬어요? 교황님 메시지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자, 왜 서둘러 떠났어요? 마리아가 어디로 떠났어요? 우리 선생님 말고는 몰라 다? 자, 엘리사벳에게 떠났잖아요. 엘리사벳을 향해서. 그죠? 산악지방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에게 떠났는데 서둘러 떠났다고 해요. 서둘러. 왜 서둘렀을까요? 선생님만 대답해. 여러분들 우리 같이 다 공부하지 않았어요? 예,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기쁜 소식? 예,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 자, 오늘도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주인공은 마리아 대신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 자,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구를 향해서 떠났어요? 예? 그쵸, 제자들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공통점은 첫 번째, 서둘러 떠났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 작년에 그 리스본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 대회를 보냈던 우리 청년들은 그 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음 대회에도 꼭 가겠다. 지유, 리스본 대회에 갔었을 때 어땠어요? 산티아고보다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산티아고는 안 힘들었어요? 예. 네. 사실 많이 힘들어요.
자는 것도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아예 나대지에서 자야 되고 밤의 마지막 폐막 미사 때는 그 뜨거운 땡볕을 그대로 하루 종일 견뎌야 되고 이 지금 이 햇볕 지금 이 햇볕을 하루 종일 견뎌야 되고 그리고 밤에 바들바들 떨면서 침당 하나 기대서 잠을 자야 되고 그 땅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베르게에서 잤던 그런 데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유는 다음번이 서울이 아니라 다른 데라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네. 그 힘든 거 왜 갈라 그럴까요? 그 안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구다가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산티아고 길을 5일 동안 비록 뭐 5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걸었지만 그 안에서 만났던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네. 그 하느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네.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요? 그렇죠? 뭐 친구들든 부모들이든 내 동생이든 형제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서둘러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벳을 향해서 성모님이 떠났던 것처럼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걸었던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쁘게 서둘러서 우리가 자라왔던 공동체로 다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도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마리아 막달레나의 극진한 사랑과 헌신을 외아드님께서 인자로이 받아들이셨듯이 그를 기리며 바치는 저희의 예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전구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이곳 주교 요셉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노래로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들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자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오늘은 이제 허구해야 되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당신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되시니 나는 하느님 당신의 몸 가장 귀한 도구 기도합시다. 주님, 신비로운 천상 양식을 저희가 거룩히 받아 모셨으니 일찍이 복된 마리아 막달레나가 스승이신 주 그리스도께 드린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기대라 내게